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후 오후 늦게나 밤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서울, 경기도 등 서해안을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낮 동안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태풍 정보를 보면 제9호 태풍 무이파는 공하 없이 현재 인천 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약 30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1m이며 점차 북진하여 오늘 밤에는 신의주 서북서쪽 약 40km 부근 육상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21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온후 오후 늦게나 밤에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가로수, 신호 등 간판 등 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태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에서도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축대 붕괴,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간 계곡의 야행 계획이나 피서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낮 동안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낮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